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대구에 있는 관문초등학교. 그게 뭡니까? 초등학교 몰라요? 네. 아, 초등학교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즐겁게 공부하는 곳. 아, 재미없어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네. 장난치지 말고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와 계세요? 눈 떠보니까 여기던데요. 어디서 눈을 뜨셨는데요? 가방에서요. 계속 장난치실 거죠? 네. 장난치지 말고 오늘 여기 장애 이해 교육, 그게 뭡니까? 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달라도 틀렸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용룡이 선생님하고 저랑은 뭐가 다릅니까? 콧구멍. 어, 맞네요. 많이 다르네요. 용룡이 선생님 콧구멍은 잘생겼어요. 제 콧구멍은요? 못생겼다.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의 다름을 놀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용룡이 선생님 콧구멍이 더 이상하네요. 장점입니다. 뭐가 장점이에요? 숨이 잘 쉬어져요. 아, 콧구멍이 커서요. 또요. 500원이 들어갑니다. 아, 또 장점 있습니까? 코딱지가 커요. 네, 용룡이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단점이 장점이 됐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건 본인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친구의 단점이 못생겼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을 놀리지 않고 이해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어떻게요? 네 돈으로요. 네,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룡이 선생님, 네, 나오신 김에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마칩시다. 노래 준비. 아, 아, 노래 시작.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잘 지워지는 지우지 못할 지우개 새로 샀어요. 아, 그래서 잘 지워지는군요. 네, 아는 노래 부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떠나요 병원으로. 저는 건강합니다. 아니에요,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콧구멍. 네, 자꾸 방해하시니까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싫어요. 네, 할 말이 남았군요. 네, 말씀하세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오, 꿈. 꿈이 뭡니까? 왕콧구멍. 꿈 진짜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꿈은, 네, 유튜브 스타. 유튜브에서 마시죠? 노래도 하고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코딱지도 봐요. 네, 마지막까지 장난치시는데 혹시나 용룡이 선생님 또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유튜브 들어와서 용룡이 선생님 검색하면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 용룡이 선생님, 네, 친구들이 못 믿는 눈치들 진짜 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피노키오 알아요?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용룡이 선생님요? 콧구멍이 커져요. 네, 거짓말 아니니까 들어와서 재밌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죠? 네, 용룡이 선생님. 네,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마칩시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손을 흔드셔야죠. 손이 안 움직여요. 아, 용룡이 선생님 손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인형이어서 그래요. 나 인형 아닌데. 인형 맞아요. 인형 맞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배를 눌러봐도 되죠? 네. I love you. I love you. 인형 맞네요. 인형 맞으니까 제가 손을 잡고 인사, 그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잡고 인사, 안녕. 애들이 인사 안 해요. 안녕. 인사 좀 해라, 못생겨가지고. 야, 인사하라고.